송암나철 대종사께서 서기 1915년 남파 박찬익 부영에게 구전으로 남기신 예언시를 소개합니다. 조개 칠칠 일락동천 흥망호흥 분방남복 낭두원교 멸토파곡 적청양양 분탕세계 천산맥양 오길승천 시금적청 홍의기와 을류년 7월 7일 해가 동쪽 하늘로 떨어지고 검은 이리와 붉은 원숭이가 나라를 남과 북으로 나누는구나. 이리의 도와 원숭이의 가르침이 땅을 없애고 나라를 부수도다. 독은 태양과 푸른 태양이 세계를 분탕질하네. 천선의 흰 태양이 하늘 높이 치솟아 떠올라. 불고 푸른 두 태양을 먹고 마셔버려 홍익이와 세상 변우나 이를 다시 당시와 미래의 한국과 세계의 정세로 비추어 풀어보면, 서기 1945년 1,6년 음력 7월 7일인 8월 15일에 일본이 망하고, 소련과 미국이 나라를 남북으로 분단하누나. 공산주의와 외래 종교가 나라를 파멸시키고,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두 이념이 세계를 분탕질하나, 백두산의 박달도가 하늘 높이 떠올라, 공산자유주의를 먹어치우고 홍익인간 이화세계 이루도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 이데올로기와 종교 대립을 벗어나 모두 하나되는 진정한 홍익인간 세상을 이룹시다. 홍익인간 이화세계 만만세.